해가 지고 모두가 잠드는 시간에 저는 또 볼로 깨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두 달 전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뒤로 넘어가면 죽는다는 생각에 앞을 보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두 발꿈치가 으스러졌지만요. 그 뒤로는 매일 이렇게 잠드는 게 어렵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너무 억울하다. 매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잠에 듭니다. 그날 왜 거기에 있었을까? 그날 바로 집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해야 시간을 돌릴 수 있을까? 난 언제 다시 걸을 수 있는 걸까? 끊이지 않는 후회와 회한 속에서 비틀리다가 말라서 잠에 듭니다. 외면해보려고 지피는 대로 머리에 넣지만 잠깐의 현실 도피입니다. 낮에는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밤만 되면 스물스물 올라와 다시 그날의 나를 가둡니다. 나는 거기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옥죄는 시간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발은 꺾일지언정 나는 꺾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적으로 저를 꺼내고 그 기억들은 또 여기에 놓아두려 합니다. 늦은 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바라겠습니다.